이거는 신상 원 플러스 원 같은데요. 밀크, 멜론 밀크 소다 제로랑 딸기 밀크 소다 제로. 츄파춥스. 사탕 맛날것 같은. 왠지 맛이 예상 가는데. 리뷰하고 싶지만, 남자친구랑 같이 먹을 거라. 그래서 이제 떠들 순 없잖아요. 리뷰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기만. 하려고요. 색감 너무 이쁘고. 딸기우유 맛날것 같아. 소다만 먹고 싶었는데 딸기보다는 멜론 소다든. 사실 멜론 소다 먹고 싶은 맛도 멜론 소다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딸기 소다 땡겨. 그래서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어요.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 꼭 찾으세요. 진짜 맛있어. 후라이 반응 먹어본 결과 맛은 그냥 멜론은 좀 먹을만 했는데 시원하게 먹으면 진한 우유 소다 맛? 매운 소다 맛, 우유 맛좀 나고요. 딸기는 맛이 생각보다 없었고, 역시 차갑게 먹으면 좀더 맛있고요. 근데 딸기는 그냥 탄산이 좀 심하고 밍밍한 딸기에 딸기 맛 별로 안 나고 스파클링 탄산이 좀 강한 맛이었어요. 전 비추입니다. 오, 한 반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 10점 만점에 4점? 5점? 아니다, 3.8점 정도? 맛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뿅.